안녕하세요. 종이쉽기 마스터 이미자입니다. 저는 오늘 한장 종이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딱지적기를 하겠습니다. 딱지적기로 해서 응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종이를 제가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하시는 네모적기, 사각적기라 그러죠? 네모적기를 하셔서 거기서 또 마주보고 접는 문적기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문적기를 할 거예요. 마주보고 접습니다. 아주 뭐 접었다가 요거를 펼칠 거예요. 자, 펼쳐서 네개 모서리를 접을 거예요. 네개 모서리를.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네 개를 접었습니다. 여기서 접은 거를 마주보고 접어요. 다시 마주보고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보통 딱지 접을 때 많이 하는 오른쪽에 올려 접으세요. 반대쪽으로 내려 접으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이 모서리가 저 끝에, 왼쪽 끝에 나도록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접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벌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 넣어 주세요. 네. 그리고 돌려서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이 모서리에서 끝까지, 왼쪽 끝에까지 접어서 올려주세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딱지 모양 나오는 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장 딱지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액자를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액자를 만드는데 이걸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접어보겠습니다. 딱지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을 접으세요. 접었다가 펴세요. 자, 마주 보고 접었다가 펴세요. 지금 앞에 힌 거는 여기서 네 개를 다 접었지만 지금은 양쪽에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제가 밑에는, 아래쪽에는 오른쪽에 접었어요. 자, 위에는 왼쪽에서 접어내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마주보고 접어요. 처음에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뒤집어요. 자, 뒤집어서 아까처럼 깍지로 위로 오른쪽에 올려졌고 왼쪽에 내려잡으세요. 자, 다시 뒤집어요. 자, 아까와 같아요. 자, 모서리가 이렇게 갑니다. 왼쪽에 끝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집어넣을 거예요. 자, 돌릴게요. 돌려서 마찬가지로 끝과 모서리와 만나게 접어서 다시 끼워넣습니다. 끼워넣으면 모양이 날개가 나오죠. 예, 날개가 나오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처음에 접었던 건 요거예요. 날개 없는. 근데 여기서 끼울 거예요. 끼워서 우리 연결하면서 잡을 거예요. 모양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다 연결해서 요 액자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입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또안 이쁠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받침을 만들었어요. 받침은 요거 닷상을 조금 크니까 닷상을 접어서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닷상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닷상감 있으면 여기 뒤에 부분 했던 거 네,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모아주시고. 이거는 제가 따로 다시 안 접어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딱지 접어서 요 모양을 만들어서 저는 뒤에 팔에 받침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받침을 만들어서 사진을 해서 여기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액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이렇게 돼서 딱지를 다 읽어서 또 판을 만들어서 뭐 꾸미기나 게시판 같은 거할때 테두리만 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는 지금 여기 하나 행거에서 이 뷰를 조금만 조절해서 이렇게 문양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양 세개 접은 거거든요. 여기 제가 15cm면 여기 뷰를 맞춰서 뭐1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세개 해서 문양이 나오니까 이거 활용해 보시면 아마 여기 액자 같은 경우, 모서리 같은 경우 이렇게 꾸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